의정부시 신곡동인데 지도에서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평수도 큰 40평대 아파트고 동호회까지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은 아파트인데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여기 소유자가 박찬욱의 21명인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처분을 하고서 이런 저 상속을 받기 위한 공밀분할 형식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가가 5억 6천인데 현재 2억 7,5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가가 현재 약 5억 6천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동일평형 40평대 3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입찰 가격은 전세가보다도 훨씬 떨어진 가격에 입찰을 하는 격이고 현황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상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점유는 실제 이제 수유자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매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건은 실제 실수요자 측면에서나 투자 측면에서도 접근할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거는 감정가 9억 6천에서 현재 2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권리분석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고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분석상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외진지 떨어진 뒤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IC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세만 놓을 수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9억 6천에서 2억 3천이니까 토지 공시지가만 해도 1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실제 이제 건물을 이용만 할수 있다면은 투자 가치 있는 물건인데 입찰하실 때는 현장을 둘러보시고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과연 이 물건이 임대가 나을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신 후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유치권 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물건입니다. 실제 지난번에 한 분이 입찰을 이제 3억 3천 했다가 미납을 했는데 아마 높게 썼다고 생각해서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그런 대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 있고 위법 건물도 위법으로 신고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사용승인까지 다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을 검토하셔도 되는데 무엇을 이용할 것인지 또 임대사항을 체크하고 입찰을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